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블랙애플에서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이 제품을 되게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1차분이 나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되게 소량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차분을 조금 늦게나마 어떻게 구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마 못 받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구하기가 까다로운 녀석인데, 일단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무슨 양주, 뭐 중국 술이 들어있을 법한 그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는 뭐 이렇게 커맨더, 썬더리더라고 적혀 있고요. 신스 2007, 15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면에는 한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어가 적혀 있는 건또 처음 보네요. 작은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애기들 조심하라고 그림까지 친절하게 넣어줬고, 뭐, 박스 아트샷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살짝 여시면 이렇게 설명서 들어있고요. 이렇게 브로마이드 식으로 되어 있는 되게 큰 두꺼운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박스 뚜껑을 다 여시면 이제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캐논도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매트릭스인 것 같아요. 매트릭스랑 이제 단무지 색깔의 블레이드 들어가 있고요. 이 블랙애플 옵티머스가 다른 건다 좋은데 이제 뭐 이렇게 배가 좀 튀어나왔다고 사람들이 많이 놀려요. 그래서인지 이 부분만 조금 플라스틱이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구겨졌네요. 그래서 뭔가 전조등이 구겨져 있어요. 불안한데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개봉하면 이제 블랙애플의 옵티머스 프라임의 본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옵티머스가 쓰는 캐논 두 자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블랙애플 제품의 좋은 점이 이 캐논이나 뭐 이제 블레이드가 모두 다 비클 모드 시에 수납이 되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뭐 남는 루즈가 없이 다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엔 이렇게 여분의 마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이 애용하는 칼인데, 이게 색깔이 조금 아쉽네요. 조금 단무지 색깔이에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레전더리 토이즈 옵티머스 프라임에 들어가 있는 무기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의 무기입니다. 같은 블레이드인데 이제 색감 차이가 조금 진하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매트릭스는 현재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 가슴 안쪽에 수납을 해준 상태입니다. 일단 제품을 딱 처음 들어봤을 때 엄청 묵직해요. 뭐 무슨 3A사에서 나오는 디럭스 사이즈의 제품들처럼 많이 묵직하고 합금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재현도는 뭐 많이 따라해 준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변형 완구인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지금까지 나온 옵티머스 중에는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문제인 이 배가, 배 쪽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가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배도 좀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 이렇게 승모근 쪽도 이제 좀목 위로, 이제 영화상이랑은 다르게 조금 위로 솟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는 재현도는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 이 어깨 파츠도 이제 영화랑 비슷하게 이렇게 살짝 접어서 곡선을 만들어 줄수 있고요. 이런 자잘한 부분까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승모근 쪽에 달려 있는 것도 메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배기구 같은 거나 이런 뒤쪽에 가스통, 배기통 같은 것도 다 메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지게 보여요. 제품이 묵직하고 뭐 도색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몰드 같은 것도 파줄 때는 다 파줬기 때문에 일단 뭐 제품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뭐 배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막상 받아서 실제로 만져보면은 또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여요. 뭐 개수법도 많고, 이배 부분의 방향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막상 받아보셔서 이리저리 만지다 보시면은 많이 신경 안 쓰일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좀 배가 튀어나온 게 신경 쓰이실 거예요. 그리고 동봉된 이 블레이드 착용 방법은 여기 팔 부분에 살짝 걸쇠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중인지기 때문에 살짝 내려주시면서 여기 한번 여시고
한 번 더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이 부분에 이 칼날 단무지 날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하셔서 껴주신 다음에 접어주시고 접어주시고 다시 이중인지 이용해서 걸쇠 부분에 걸리게끔 해주시면 이렇게 블레이드 착용이 가능합니다. 아, 색깔만 아니면은 블레이드도 진짜 멋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그리고 동공되어 있는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잡이 부분 보시면은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팔 안쪽에도 조인트 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손가락 넣어주시면서 접어주시면서 아까 조인트 맞게 껴주시고 뭐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이 쓰는 캐논 연출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총 같은 경우에도 변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손잡이 부분은 조금 안 맞아요. 그래도 이제 변형이 되는 걸 감안하시면 이 정도도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의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 승모근 부위를 조심해 주시면 목은 360도 돌려 주실 수 있고요. 그냥 이 상태일 때 얼굴은 요 정도 젖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일반 상태에서는 앞으로 젖힐 수가 없는데 이 안쪽에서 한번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기믹 빼시면 목을 요 정도로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다보는 자세가 가능해져요. 이렇게 목을 앞으로 빼시면 뭐 내려다보는 자세나 뭐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부분은 요 정도로 이런 갑바 같은 거를 좀 내리면 요 정도로 일직선으로 펴지고요. 뒤로는 360도 돌아가고요. 팔꿈치 요 부분에서 또 이렇게 360도 돌아가실 수 있고 접히는 건 요 정도. 팔꿈치 가동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목도 360도 돌아가고 이렇게 안쪽으로도 모아주실 수 있고 뒤로는 안 되네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엄지 가운데 부분 이렇게 굽혀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엄지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주실 수도 있고 검지 손가락 따로 가동되고요. 손가락도 가동되고요. 두 번째 손가락도 따로 가동되고 이렇게 마디 가동되고요. 세 번째 손가락도 이렇게 마디 가동까지 가능하고요. 마지막 손가락도 이렇게 마디 가동까지 가능합니다. 전지 가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전지 가동선을 잘 안 넣어주는데 이 블랙애플 옵티머스는 전지 가동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안 구부려지고요. 뒤로도 그냥 살짝 걸치는 정도, 양옆으로는 요 정도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뭐 뒤에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타이어 살짝 빼셔가지고 움직이신 다음에 돌리시면 많이 돌아가는데 그냥 이런 로봇 기본 모드일 때는 뭐 많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고관절 부위 이렇게 변신시켜 주실 때 살짝 올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실 수 있고요. 앞으로는 요 정도 뭐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로도 요 정도 뭐 타이어나 이런 게 걸려요. 이런 것만 빼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 쪽에서 이렇게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요.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릎 앞쪽으로도 한 두 클릭 정도 뒤로도 이렇게 한번 살짝 더 요 정도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목은 여기 붙어 있는 부분 살짝 옆으로 빼주신 다음에 요 정도 가동이 되고요. 뒤로는 요 정도, 앞으로는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뭐 일단 가동 같은 경우에는 뭐 걸리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살짝씩 빼주시면서 더 유연하게 가동 가능한 부위들이 있으니까 한번 받으셔서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전더리 토이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일단 도색은 레전더리 토이즈가 많이 딸리지가 않아요. 뭐 도색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맥기 부분이라던가 이제 뭐 웨더링이 살짝 들어간 정도? 레전더리 토이즈도 충분히 도색이나 이런 조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스터피스 기반이다 보니까 충분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오히려 블랙맘바 이제 시리즈로 올라가면은 크기가 증강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마스터피스 라인보다는 이런 블랙애플 옵티머스랑 오히려 크기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재즈와 블랙맘바 사이드 스와이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제 메가트론이 조금 더 큰 정도로 크고요. 이제 아무래도 머리가 크다 보니까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보다는 살짝 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MP44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의 비클 모드로 가는 영상인데요. 일단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을 만져보신 분들한테는 변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기반이 마스터피스인 것 같은 조형 기반이기 때문에 변신은 그렇게 많이 어려우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신에 할 게 많아요. 마스터피스보다 할 것도 많고 자잘한 부분들도 많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부분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뭐 파손나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조인트가 빡빡한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이제 등 부분, 이 등 부분에 있는 요거를 이제 번호판 식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허리 뒤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데 살짝 들어 올려 주시고 이 파란색 부품들 안으로 넣어 주시고 안 보이게끔 한 바퀴 돌려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 주시고 이렇게 내려 주시면 이제 트럭 모드일 때 뒷부분 번호판 같은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팔 변형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펴 주시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 요 부분을 땡기면서 내려 주시면 이렇게 땡기실 수가 있어요.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땡기면서 내려 주시면 스무스하게 내려갈 겁니다. 이 부분이 올리면서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 파란색 부분에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내려주시지 마시고 파란색 버튼 땡겨주시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쉽게 내려와져요. 그리고 여기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한 바퀴 돌려서 이런 식으로만 되게 그 다음에 팔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어깨 부분 여기 은색 매끼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땡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접혀있는 부분 펴주시고 이렇게 고정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조인트 옆으로 이 검은색 부분 딱 맞게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은색 매끼 부분 내려주시고 여기 접혀있는 부분 펴주시고 딱 맞게 그리고 팔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이렇게 조인트가 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슴 부분이랑 이 팔 부분 조인트를 빼주십니다. 아마 처음에는 되게 빡빡하게 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접어주시고요. 마스터피스랑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 팔은 앞으로 쭉 뻗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부분 옆에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정되어 있는 부분 빼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 힌지 부분 앞으로 최대한 당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끝까지 당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 안에 있는 거 바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일직선으로 쭉 펴지게끔 이런 식으로 펴져서 이제 나중에 여기 합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전조등 고정되어 있는 거 살짝 내려서 풀어주시고요.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되게 약한 부분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펼쳐놨던 건 안으로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전조등 살짝 고정 풀어주시고
살짝 펴주시고 내려주시고 한번 더 펴주시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그릴 쪽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차량 앞으로 힌지 있으니까 여기 안쪽에 힌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창문 쪽은 이렇게 올라와서 가슴을 덮었던 이 힌지 부분을 최대한 펴주시면서 닫아주시면서 여기 투명한 조인트 여기 조인트 구멍에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스무스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펴주시면서 딱. 그 다음에 이 옆에 부분은 안쪽으로 최대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얼굴 뒤에 보시면 슬라이드로 움직이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움직여서 이제 차량의 문 부분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판 부분 요 조인트 달려 있어요. 여기 조인트 배기구 앞에 조인트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걸쇠만 빼주시면 이제 등판은 조금 자유롭게 놀아납니다. 그리고 이런데 힌지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힌지 살짝 이렇게 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에 모여져 있던 부품들도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 머리 있는 부분을 같이 가져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얼굴 부분을 위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쪽에 있는 부분 여기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쪽이 이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뭐 마스터피스 라인에서 자주 봤던 그런 기믹. 이렇게 여시면 안에 매트릭스를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에 다른 무늬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냥 매트릭스예요. 한번 집어 넣으면은 이제 뭐 기믹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실 일이 없는 이 매트릭스 챔버를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허리춤에 있는 가슴 파츠 부분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허리를 빼주시고요. 여기 뒤에 배기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배기구를 잘 보시고요. 안 걸리게끔 해서 잘 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앞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 팔이 안쪽으로 모여질 건데 이 팔이 안쪽으로 모여질 정도로만 매트릭스 챔버를 위치해 두시고요. 이렇게 그냥 아까 쭉 벌려놨던 팔을 가져와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쭉 가져와서 이 어깨 부분이었던 부분은 살짝 옆으로 빼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서로 지그재그로 조인트 낄수 있게 돼 있어요. 조인트 먼저 꽉 껴주시고요. 처음에는 되게 빡빡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팔 부분 변형했던 부분을 껴주시면 이제 차량 앞쪽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매트릭스 살짝 더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져주시고 이제 이 얼굴 부위 있는 부분에서 한번더 이렇게 당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당겨서 얼굴 쫙 펴주신 상태로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쫙 펴서 얼굴만 안으로 집어 넣어 주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앞에 부분. 방향 얼추 맞게끔 여기 위에 차량 천장 부분 조인트도 한번 껴주시고요. 이런데 뭐 갈라진 부위들 조심해서 넣어주시고 이런데 조인트 조심하셔서 넣어주시고요. 이런 조인트들만 조심해주시면 그냥 쑥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에 앞부분이 완성이 돼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깨 부분 뺐던 부분을 여기 이 공간이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만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차량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좀 안쪽으로 넣어서 집어 넣어주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이런 맥기 부분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잔기스도 없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배기통 부분 빼주신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피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 뒤꿈치에 있는 부분에 여기 선 같은 거를 이런 힌지들 잘 보시고 접어주시면서 여기 보시면은 맥기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튀어나온 부분 사이에다가 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잘 돼요. 여기도 잘 가져와서 힌지 잘 접히게 보고, 여기 뚫린 공간 사이로 이 길쭉한 부분을 넣어주시면 딱 하고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맥기 부분 쫙 펴주시고요. 일직선으로 다리 부분 안쪽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뒤에 부분부터 조인트 빼주시면 쭉 하고 열립니다. 다리가 이런 식으로 쭉 펴지고요. 여기 옆에 부분 펼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떼서 쭉 가져오시면 바퀴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는 다시 닫아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뚜껑 열어주시고 딱 하고 빼서 옆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릎 부분 쪽에 이 부분을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빼주시고, 너무 완전히 안 펴지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이렇게 대각선 상태로만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시면서 조심하시면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폈던 이 바퀴 부분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어요. 슬라이드로 살짝 밀어주시면서 올리실 수 있는데, 요 조인트랑 요 조인트랑 맞게끔 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이 큰 조인트가, 여기 큰 조인트가 여기 안쪽에 요 부분이랑 맞게끔 해주시고, 요 작은 조인트가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 조인트 구멍에 들어가게끔 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엄청 뻑뻑하기 때문에 좀 힘으로 눌러주셔도 돼요. 안 부러져요. 뭐 부러지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안 부러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리를 펴시면서 이 조인트 여기 무릎 부분 구멍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인트 보시면서 맞춰서 방향을 맞추셨다 싶으시면 그냥 힘으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 바퀴 쪽 고정해 주셨으면, 이제 뭐 마스터피스처럼 고관절을 올려야 이제 단차가 안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여기 바퀴 부분, 제일 신기했던 이 바퀴 부분 이렇게 돌려주시면 2단으로 바퀴가 틱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빼서 돌려주신 상태로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쪽도 돌려서 바퀴 이중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돌려서 고정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끝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마스터피스처럼 이렇게 고관절 끝까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란 부분, 요 부분 이제 지그재그로 조인트가 있어요. 지그재그 조인트 맞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맥기 부분, 그리고 안쪽에 요 작은 부분 다 조인트 맞게 방향 맞추셔서 그냥 조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맥기 부분도 꽉 고정시켜 주시면 이렇게 차량의 앞바퀴 형태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허리 부분, 이 낭심 부분의 요 부분을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셔서 가운데로 모아 주시고요. 여기를 같이 이렇게 고관절 부위랑 같이 해서 이걸 안으로 넣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 주신 상태로
여기 조인트 부분 쫙 펴주시고 쭉 펴주시면서 여기 이제 배기통 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펴주실 거예요. 어차피 변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기통 옆으로 펴주시고 이런 앞에 부분 조인트 같은 거 잘 맞게끔 살살살 보시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본넷 부분 조인트 꽉 껴주시고요. 이 전조등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만 해주시면 따로 단차 같은 거는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이쪽에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조인트 빼주시고요. 여기도 조인트가 껴져 있거든요. 여기 조인트 빼주시고 여기도 걸려 있는 거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큰 부분에 있는 조인트도 한번 옆으로 탄성 이용해서 빼주시고 이렇게 쭉 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통 부분은 이렇게 올려서 돌려서 다시 넣어 주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닫아 주시고 요 부분은 이렇게 돌려 주실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살짝 플랫탄성 이용해서 안쪽으로 딱 하고 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돌려서 여기 이 부분까지 오게끔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조인트가 살짝 걸려 있어요. 이 조인트 살짝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어 주시고 이 빠진 조인트 부분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 주시고 다시 돌려서 접어 주실 건데 이제 조인트 맞게끔 접어 주시고 여기도 조인트 맞게끔 접어 주신 다음에 내리시면서 여기 펴 주시고 여기 끝에 조인트 맞게끔 그리고 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접어 주신 상태로 여기 조인트 맞게끔 꾹 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여기 배기통 부분 이제 연결될 부분을 빼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넣어서 같이 결합을 해 주실 거예요. 이제 여기 내려 주시면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진행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 배기구 부분을 이렇게 빼셔서 돌려 주신 다음에 내려 주시고 이 상태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까만 부분 이 부분 안쪽에 손 넣어서 이렇게 들어서 올리실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몰라서 안 올렸다가 계속 단차가 생겨서 쩔쩔매다가 겨우 발견한 부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뭐 더 잘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변신을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문제점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은색 메끼통 여기 가운데 쯤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넣어 주셔서 열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 주시면서 슬라이드로 살짝 이렇게 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메끼통을 이렇게 내려 주시고 이쪽은 내려 주시고 이쪽은 올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더 긴 부분을 이렇게 살짝 플라스틱 탄성 이용해서 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다시 닫아 주시고 이쪽 슬라이드도 다시 이렇게 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안에 껴 있기 때문에 그거 열어 주시고 이렇게 올려 주시고 돌려 주시고 안에 조인트 있기 때문에 껴 주시면 이제 뒷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 요거 배기구를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배기구 잘 넣으시고 이렇게 여기가 딱 끝에 닿게 하신 다음에 여기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완벽히는 안 들어가요. 뭐 제 힘이 약한 건지 몰라도 뭐 너무 하면 파손 위험도 있어서 그냥 요 정도로만 집어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회색 조인트랑 이 구멍 조인트 맞을 수 있게 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안쪽에 힌지들 이용해서 내려주시고 벽면에 붙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인트 맞게
껴주시면 됩니다. 껴주실 때 여기 먼저 좀 들어가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방향을 잡아주신 다음에 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파란색 조인트 부분이랑 밑에서 고정되어 있는 회색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포개가지고 여기 안쪽으로 넣으실 거예요. 요거 달랑거리는 거. 여기 안쪽으로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살짝 눌러주시면서 껴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방향 잘 맞게. 그리고 뒤에 여기 연료통 부분 조인트 파란색 부분에 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천장에 붙어있는 이 힌지들 다 펴주시고요. 이렇게 이중인지까지 다 펴주시고 여기도 이중인지 조심해 주시면서 내려오시는데 여기 이제 검은색 아까 폈던 부분이 조인트 부분이 여기가 잘 맞아야 이제 단차 없이 잘 운영이 돼요. 여기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 조인트 부분들 여기 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보시면서 잘 내려주시고 여기 제일 큰 조인트 말씀드렸던 검은색 조인트가 잘 맞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조인트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파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이제 단차가 없는 이제 평평한 옆면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반대쪽 면도 잘 껴주셨으면은 이제 여기 등판 여기 뒤에 부분 회색 올려서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타이어 위로 올라오는 이 부분을 변형을 하실 건데 저는 일단 플라스틱 탄성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일단 너무 영상만 믿지 마시고 좀 파손 주의해 주시면서 어떻게 변형되는 구조만 참고하신 다음에 한번 보시면서 직접 변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 자체가 이 니은자 이 회색 부분 요 부분이 이 네모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변형이 돼야 되고요. 여기 원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여기 옆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변형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안쪽으로 돌려주셔야 이렇게 조인트에 맞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드렸던 이 니은자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방향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내려주시면서 이 빨간색 조인트가 이 네모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탄성 이용하시면서 하셔도 괜찮고요.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이 네모 박스를 안쪽으로 내려주시면서 네모 박스 끝쪽에도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조인트 안으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빨간 동그라미 네모 박스 안으로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정리 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셔야 합니다. 이쪽도 여기 이제 니은자, 영 니은자 부분 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돌리고 내려주시고 안쪽으로 해서 돌려주시고요. 돌려서 네모 박스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서 살짝 옆으로 빼서 이렇게 네모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뒷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이제 여기 배기구 올려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돌려서 빼지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빼시면 됩니다. 돌려서 힘으로 팍 빼시면은 이게 아예 그냥 폭 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답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기구까지 올려주셨으면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멋있어요. 이 비클 모드 자체가 차량 재현을 정말 잘 해줬고요. 이런 맥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멋있는 조형이 나옵니다. 뭐 이런 데는 뭐 살짝 갈아주신 다음에 제대로 껴주셔도 되고 뭐 뒷판도 뭐 문제가 없고요. 이제 마스터피스 라인에서는 이 뒷판 부분이 비어 있는데 이제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은 제대로 잘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말 묵직해요. 정말 묵직하고 모든 루즈들이 이 비클 모드 시에 모두 다 수납이 됩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변형했을 때처럼 여기 옆으로 다 들어가고요.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 끝부분에 이 네모 부분이 무릎에 비어있는 부분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서 여기 조인트 부분 껴주시면 되고요. 남는 루즈가 없어요. 남는 루즈가 없고 뭐 로봇 모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진짜 묵직해요. 거의 3A 디럭스 사이즈 제품들처럼 많이 묵직하고요. 합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플라스틱 재질도 뭐 백화현상 나는 것 없이 짱짱하게 잘 나왔고요. 로봇 모드에서 그 배만 조금 덜 튀어나왔어도 아마 옵티머스 프라임의 조형 중에선 제일 잘 나온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게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 이게 레전더리 토이즈의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입니다. 레전더리 토이즈 제품이 이런 펄 도색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딸리지 않아요. 많이 지지 않는데 이제 이런 맥기 부분이 없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맥기 부분이 없어서 좀 제품의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면에서 보셔도 이런 맥기 부분 때문에 이제 제품의 퀄리티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뒷부분에 있어서도 이쪽 공간이 비어 있는 거랑 막혀 있는 거랑도 차이가 나고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의 이제 개선작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나 루즈 같은 것들, 캐논 이런 거 그냥 여기에 껴주시는 상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는 루즈를 껴주실 수 있는 거랑 모든 루즈들이 다 수납이 되는 거랑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크기는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이 조금 더 큰 상태고요. 이번에는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의 이제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다시 돌아가는 영상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기 배기구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 다시 역변형 시켜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빼시면서 옆으로 이 네모 박스 위로 올려주시면서 옆으로 살짝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 걸리는 부분 앞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영상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려주시고 여기도 안쪽으로 돌려주시고 여기 다시 위로 이런 식으로 빼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주실 겁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살짝 네모 박스 올리시면서 여기 옆에 동그란 부분 빨간 조인트 빼주실 건데 이 앞에 부분 걸리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플라 탄성 살짝 이용하셔야 돼요. 안쪽으로 돌려주시고 여기도 안쪽으로 돌려주시고 여기 부분 이렇게 빼셔서 이렇게 돌려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를 빼실 건데 이제 무기 빼시기 전에 이 등판 회색 내려주시고 여기 안에 손가락 살짝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손가락 넣어서 조심히 올려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기가 수납된 부분을 빼실 거예요. 여기 가운데 안쪽에 조인트 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빼시고 여기 뒤에 연료통 같은 거 조인트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시다 보면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배기통 부분 빼주시고 무기 먼저 탈착을 합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이 가운데 조인트 빼주시고 여기 뒤에 부분 빼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자연스럽게 빠지시면서 여기는 좀 뒤로 당기시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기통 분해해주시고 무기 탈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여기 배기통 접혔던 부분 다시 접어주시고 여기 끝에 조인트 연결되어 있던 거 빼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바깥으로 빼주시고 여기 조인트 부분 빼주시고 접어주실게요. 이중인지기 때문에 파손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기 조인트 빼시고 옆으로 빼시고 돌려서 여기도 빼시고 여기 갈고리 같은데 조인트 다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뻗었으면 여기 탄성 이용해서 살짝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쭉 끌고 와서 이쪽에 있는 통 안에 있는 요 부분 돌려서 빼주시고 이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 좀 안 닿게 조심해 주시고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피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이 걸리는 부분에 이 큰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걸리는 식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잡이가 될 부분 돌려주시고 내려주시면서 이제 조인트들 각각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첫 번째로 여기 조인트가 이제 여기 손잡이가 될 부분 옆으로 살짝 탄성 이용해서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시고 돌려서 내려주시면서 로봇 모드일 때 손잡이 모양을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펼쳤던 부분 이 조인트가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전에 당겨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하나 더 껴주시고요. 여기 끝에 부분 조인트도 눌러주시면서 껴주시면 로봇 모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캐논이 다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캐논 완성하셨으면 뭐 이 블레이드는 뭐 처음부터 떼셔도 되니까 파손 조심하셔서 빼주세요. 이렇게 막 빼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배기구가 밑에 껴져 있던 부품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딸칵하고 더 고정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내려주신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요런 식으로 대각선 탁 안착하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뒷부분 빼서 돌리시고 여기 조인트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껴주시고 슬라이드 앞으로 당겨주시고 여기 가운데 매끼 연료통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 긴 부분 이용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탄성 이용해서 돌려주신 다음에 닫아주시고 슬라이드로 올려주신 다음에 딱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 본넷 부분 빼실 거예요. 이렇게 빼셔서 여기 전조등 있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드시는데 이 드실 때 여기 부분 올려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힘으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리 부분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다리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쳐졌던 부분들 이렇게 빼실게요. 빼신 다음에 여기 무릎 부분 안쪽으로 걸리는 부분 어깨 내려서 꽉 안 다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대각선으로 살짝 고정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바닥 부분이랑 여기 옆에 앞바퀴 있는 부분 조인트 연결되어 있는 거 빼주시고요. 이게 조인트가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으로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판 여시고 바퀴 여기 조인트 걸려있는 거 빼주시면서 들면서 빼주시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 안쪽에 파란 부분이 이중인지기 때문에 로봇 모드일 때는 이 위에 거 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조인트 걸려있는 것들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 여기 발바닥 이제 만들어 주실 거고 안으로 접어 주실 때 여기 길다란 부분 뒤로 넘겨 주시고요. 닫아 줍니다. 길다란 부분은 이제 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어서 고정해 주시고 올려 주시고 하시면 발바닥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누르시다 보면 딱 눌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돌리시면서 누르시다 보면 이렇게 딱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태로 꾹 눌러주시면서 돌리시고 한번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딱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돌리시다 보면 들어가는 부분이 딱 하고 있어요. 누르신 상태로 이렇게 더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퀴 부분 다시 살짝 들어서 돌려줍니다.
돌려서 딱 다시 안착되게 여기도 빼서 돌려서 딱 안착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부분 역변형으로 그냥 변형시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배기통 부분 먼저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배기통 부분도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 끝에만 다른 부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 부분 빼주시면서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얼굴 부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팔 앞부분도 이렇게 분리를 해주실 거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그리고 여기 팔 끝에 달려있는 요 조인트들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옆으로 쭉 펼쳐주시고 여기 살짝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슴 파츠 있는 부분 살짝 돌려서 여기 매트릭스 들어가 있는 부분 올려주실게요.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은 로봇 모드일 때 요 방향이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매트릭스 올려주셨으면 이제 이 뒤에 부분 요 뒤에 부분이 뒤로 접히면서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기통 있는 부분 뒤로 살짝 치워주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기통만 잘 넘어오게끔 해주시면 딱 허리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 있는 부분 여기 관절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 이 얼굴 있는 부분까지 뒤로 넘겨주실 건데 그 전에 먼저 여기 빨간색 아까 모아놨던 부분 먼저 잘 정리해서 안으로 이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배기통 있는 부분은 뒤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걸리는 곳 없이 쭉 잘 내려옵니다. 그래도 보시면서 한번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피해서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부분 이렇게 여기 조인트 빼주시면서 이 가슴될 부분을 가져오실 겁니다. 가져오시면서 이렇게 빼서 슬라이드 해서 맨 끝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창문 부분은 여기 먼저 안에 있는 부품 먼저 빼서 이렇게 옆으로 빼주실 거고요. 이 조인트만 빼주시면 돼요. 여기 안쪽에 조인트 여기도 동일하게 안쪽에 있는 부품 먼저 빼주시고 창문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부분 분해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실 겁니다. 최대한 안쪽으로 밀착할 수 있게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 주실 건데 여기 안쪽에 요 조인트랑 여기 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위는 여기 안쪽에 있는 요 힌지 먼저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접어 주셔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 열어주시고 안으로 또 접을 수 있어요. 접어주시면서 돌리시면서 여기 홈파인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홈파인 부분에 여기 모서리가 고정될 수 있게 이 상태로 전조등만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뒤로 돌려주시면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하신 다음에 여기 가슴 부분 요 조인트랑 여기 안쪽 조인트랑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잘 껴주시고 파란색 부분 다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낭심 부분 벌려주시고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넣어주실 건데 여기 홈파인 부분이 있어요. 이 홈파인 부분을 여기 밑으로 넣어주실 건지 위에다 걸쳐 놓으실 건지는 이제 만져보시면서 더 이쁜 곳으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 힌지들 이용해서 뒤로 살짝 넣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다가 넣으시면은 조금 이렇게 일직선이 되고요. 앞으로 그리고 위에다 그냥 걸쳐 놓으시는 형태로 하시면은 이렇게 살짝 이 위에 창문이랑 붙어서 조금 더 대각선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옆 창문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팔 부분 안쪽에 있던 부품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여기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랑 맞게끔 올려주시면서 껴주시면 되세요. 딱 소리 나게 껴주시면 되고, 껴주시고 가슴 조금 더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팔 가빠 부분 살짝 빼주시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 끝에는 살짝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부분 이렇게 접어주시고 위로 올리실 거예요.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걸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소리 나게끔 접어주시고, 여기도 다시 돌려주시고, 여기 걸쇠에 맞게끔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등을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홈파인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부속품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힌지들이 반대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내려 주시면서 돌려 주시고, 이 검은색, 여기 검은색 홈이 여기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껴 주신 다음에 여기 힌지들 이렇게 내려 주시면은 딱 고정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껴주시고 힌지를 안으로 밑으로 내려주시면 고정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배기구 잘 조심해 주시고, 여기를 안 꼈네요. 여기를 이렇게 검은색 이 부분도 검은색 부분 이렇게 닫아주시고 다시 껴주시고 빨간색 힌지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등판을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 앞에 힌지 올려주시면서, 이거 뭐 각도도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셔도 돼요. 맵기가 막 번쩍번쩍 거리네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작중 재현도도 높고 지금까지 나온 옵티머스 중에서도 정말 잘 나온 제품인 게 맞긴 맞는데요. 이 배가 많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신경이 안 쓰일 만큼 정말 멋있게 잘 나온 제품인 건 맞습니다. 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레전더리 토이즈 제품의 도색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맥기라던가 뭐 합금 처리라던가 이런 게 정말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비클 모드 시에 모든 루즈들이 다 수납이 되는 것도 정말 잘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의 영상이었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